우리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뭔가 한탕 하려고 하는 사람이 최고 위험합니다. 위기가 왔을 때 한탕 하려고 드는 사람. 이 사람이 제일 위험한 것이고. 그 다음에 내 인생을 낭비하는 조가 어떤 조냐면 위기가 왔을 때 단돌이 해갖고 수몰라 하는 사람. 이거는 인생에 굉장히 마이너스를 주는 것이고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회가 위기가 일어났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조금 자중하고 내 공부하는 겁니다.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이 세상이 지금 위기가 왔다라는 걸 알았다면 내 자신을 갖추는 게 제일 지금 좋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. 내가 자신을 갖추는 데 노력을 하고 있으면 하늘이 너를 도와요. 사람이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하늘이 스스로 돕습니다. 뇌를 갖추고 노력하는 사람, 이 사람은 하늘이 돕고 네가 밖에서 이 모든 도움을 줘가지고 에너지를 갖추고 나서 사회에 나와가지고 어떤 일을 할때 이제 하늘이 돕는 이것이 표가 나는 거죠. 그렇게 되는데 위기가 왔다라고 해갖고 내가 뭔가를 더 챙기려고 하면 니부터 혼납니다. 이럴 때는 자중하는 게 최고입니다. 내가 어느 정도 가던 일도 조금 여기서는 자중을 해서 요걸 갖다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요걸 지금 하는 것이 높이 오르려 그러지 말고 너 자리에서 지금 여기서 내가 공부 삼아서 안을 지금 다스린다 이 말이죠. 요렇게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? 절대 크지를 않느냐? 크는 거는 일정하게 큽니다. 근데 앞으로 위기가 벗어났을 때 네가 지금 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갖춤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거죠. 위기 때는 설치는 게 아닙니다. 위기 때는 나를 갖추어 가지고 위기는 분명히 이 사회는 크게 이렇게 위기가 오면 올라가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. 여기는 3차원이기 때문에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기게 돼가 있어요. 이렇게. 굴곡이 있다 이 말이죠. 주식이 올라가면 내려오고 사회가 또 발전하면 다시 한번 꺾이고 이런 게 항상 이렇게 우리 인생에도 일반적인 인생에서는 이 굴곡을 줍니다. 깨달은 사람 인생이라야 이 굴곡이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가죠. 굴곡이 없어지는 인생을 사는 게 깨달은 사람 인생이에요. 그런데 일반적인 이 사회는 3차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굴곡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요렇게 가는 거죠. 소리가. 여기 3차원이에요. 항상 리듬을 타게끔 돼가 있다 이 말이죠. 네 삶의 굴곡 또한 사주를 받아온 것 또한 오르고 내리고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이 나라가 발전을 하더라도 항상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굴곡이 항상 있으니까 그러면 굴곡이 우리가 내려갈 때는 내 자신을 갖췄고 올라갈 때는 이걸 펼치고 내려갈 때는 갖췄고 올라갈 때는 펼치고 이렇게 하면 절대 어렵게 내가 세상을 안 살고 망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. 사회가 어려울 때는 뇌를 갖춰야 됩니다. 이때 욕심을 나면 너는 두드려 맞는다. 그걸 빨리 모르고 그 행렬에 타면 너도 같이 두드려 맞는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우리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, 이럴 때는 얼른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기 위하고 내가 이때까지 힘을 갖춘 걸 가지고 빨리 단돌이 해가지고 그 뭐라 그러나 단돌이라 그러나 요런 거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공부하면서 요걸 잘 지켜가는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가면 이게 잘 지켜집니다. 그러면 요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위기 때는 요 힘이 나중에 힘을 발휘할 때가 오는데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. 요걸 여기서 내가 욕심을 내고 하면 이 힘이 없어져 버려요. 이런 거. 그러니까 위기 될수록 기회니까 그때는 내가
내 자신을 낮췄고 무언가를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해서 내 모지렘을 갖추가면서 조금 그때 한숨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그때 이렇게 안 돌아보는데도 조금씩 돌아보면서 내가 고른 거를 조금씩 이렇게 경비를 써가며 내를 갖추는 그리고 내가 해외도 안 가봤던데도 조금씩 가보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를 또 갖추고 모르던 거를 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위기에 절대로 어려워지지 않습니다. 가든지 멈출 수는 있어도 절대 네가 여기에서 두드리 맞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. 이 국제가 왜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느냐. 너희들이 고도 성장만 하고자 했지 주위를 살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. 원리는 요거예요. 고도 성장만 했지 주위를 안 살폈어. 우리가 성장할 때는 성장하고 일정량의 성장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요 중간에 성장할 동안에 요 주위가 어떻게 됐는가를 잘 살피고 그렇게 해갖고 또 성장하고 요렇게 가야 되는데 요렇게 안 하고 그냥 냅다 막 우리만 크려고 커버린 거죠. 이건 하느님이 뚜딥니다. 요래서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. 이때 너희들 이 사고를 구조조정하라. 사업하던 방법도 무조건 달리 가던 데서 뭔가를 틀 때가 됐기 때문에 구조조정하라고. 그 시기를 놓치고 나면 위기가 옵니다. 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거든요. 이게 3단계가 있고 이런 걸 놓쳤을 때 위기가 오는 거죠. 우리가 88올림픽이 왔죠. 요때 우리가 시기를 놓쳐갖고 구조조정을 못 했습니다. 우리가 살아나가는 패러다임의 구조조정을 못 했다 이 말이죠. 못 하고 고도성장만 하려고 들었잖아요. IMF 맞은 겁니다.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. 그럼 올 수 있는 게 온 겁니다. 그렇게 왔고 지금 IMF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마무리가 이렇게 좀 덮어버린다. 우리나라만 왔던 게 아니라 그때 국제사회에 이런 위험수위가 왔었어요. 그런데 이걸 구조조정을 바르게 하지 않고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. 다시 또 온다라는 얘기죠.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오지만 또 옵니다. 구조조정을 안 하고 그렇게 사회를 이끌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또 우리한테 들어닥치는 거죠. 요거는 분명히 옵니다.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차 사고가 났어. 그래 병원에 들어갔어. 병원에 들어갔고 이 째진 것만 꿰매갖고 요 뼈만 맞춰가지고 그냥 나사버리고 나왔어. 나왔는데 이게 끝난 거냐? 안 끝났습니다. 다시 병원에 가야 돼요. 그래서 병원에 가던 사람은 계속 갑니다. 이제부터. 우리가 한 번 이렇게 아파온 사람은 또 아픔이 온다는 얘기입니다. 왜? 그 아픔이 왜 왔는가를 잘 만져가지고 이거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또 옵니다. 예? 그래서 도둑을 맞았던 사람이 또 맞고 사기를 당했던 사람이 또 당하고 인자부터 계속 온다라는 얘기죠. 병원에 가던 사람이 인자부터 가는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되는 거니까 차 사고 난 사람이 또 나요. 안 났던 사람은 멀쩡한데. 요것이 우리 나라가 한번 힘들어졌다면 분명히 이걸 바르게 이 정리를 못 하고 나면 또 온다라는 얘기죠. 요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국제사회에 충격이 지금 오고 있는 것들이 왜 오는가를 지금 바르게 잡아 우리 지식인들이 이런 걸 바르게 잡아갖고 우리부터 아주 이 구조조정을 바르게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패러다임을 지금 한번 만져봐야 된다 이거죠.